보는 거 다 그려. 그런 게는 서운댕이라고 하더냐, 딸라면. 서운댕이요, 서운댕이. 자식들 보내는 이 허전한 마음을 어찌 달랠까. 안 서운하다고. 잘 가, 그라. 응, 잘 가. 잘 가. 들어가세요. 들어가야지. 아픈 게 시간 달려 생겨. 시적은 아파도 어디 주지. 자식들 가고 난 빈자리가 이토록 적막할 수 없는 밤이다. 한 차례 비가 지나고 나더니 가을이 더 깊어졌다. 어머니 집에 어느 날 아침. 어머니는 뭘 하고 계신 걸까? 방바닥에서 콩알만한 걸 짚으시는데. 힘내보라고. 아니, 요것이 새냄이요. 보청기 건전지다. 아, 소리가 나던데 안 들킨 거야. 저번 달 장만한 담 찔렀던데. 글쎄, 약이 다 됐을 리는 없는데. 어디다 찔러, 어디다가. 어디다가 찔러. 보청기를 끼워드리는 일순 씨. 내가 찌를 끼려야 소리가 안 나. 나 있네, 있네. 요즘 부쩍 어머니의 청력이 나빠지신 것 같아 걱정이다. 포도 말랐네. 말랐지. 그냥 하루에 쉬어라, 쉬어. 아프기도 해요. 아프지. 몸뚱이가 미운 소리라고 봤다 보고. 몸뚱이도 아프기도 한데. 한번 이렇게 파자치고 얼마나 아파. 포르투갈라 신체는 포르투갈 그냥. 여름에 일만 하는 게 아니야. 포르투갈 알아 가르쳐야지. 일에 묻혀 사는 딸이 속상한 어머니다. 못이요, 이런 데서는. 눈이 나와야 신난 게. 우구다가 꺼먹는 걸 치르면. 일순 씨는 또 일 나갈 채비다. 가서 흘러 신난 시간 날 때 옷 버리고 오지 마. 같이 가요. 아이고 오지 마. 오지 마 참말로. 옷 버리고 신난 시간. 농산일이란 게 힘들다. 때를 미룰 수 없는 법. 설이 오기 전에 가을 거지를 끝내야 하니. 오늘도 일순 씨는 밭으로 향한다. 될 일을 다 했나 보겠네. 어찌게 넘기만 보자갖고. 드넓은 밭에서 일하는 이는 일순 씨 혼자뿐이다. 힘들어. 언니, 어? 오늘 여기는 무슨 밭이에요? 팥밭. 팥이요? 팥소무시기 팥밭. 콩수목 콩밭. 이 팥은 뭐 하시려고요? 이제 사먹지, 사서 돈 만들지. 응? 돈 만들어갖고 이제 다른 거 사고 그래야지. 돈 먹이 여백긴 게. 돈 나올 데 있다고 어디? 뭐 표농사를 있을까 뭐든가 콩하고 파도고
이제 눈 오더라 해야요. 말 너무 갔다 떠들고 못 오고. 날마다 해야지. 시골에 계신 어머니들의 하루가 이와 같지 않을까 싶다. 기침 나니까 들어가세요, 할머니. 기침 나니까 들어가세요. 들어가게 새 있는가? 할 것이 같았는데. 밤낮 하지 말래요. 그래도 하지 말라도 할 것에 가만 두고는 하지 말랐으면요. 할 것을 두고는 쉬지 않는 어머니. 오늘은 팥에 든 쭉정을 고르신다. 할머니, 이게 잘 보이세요? 어? 잘 보여요? 하하, 잘 피진 게 개리지. 돌아다닌 것 봐요. 그게 나머지니. 햇볕에 잘 여문 곡식들처럼 빈틈없고 단단하게 어머니는 한평생을 살아오셨을 것이다. 그렇게 살아오신 어머니의 지난 나날들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다. 보름 걸렸다고 들은 게 보름. 서울까지 가요? 나 차도 그때 놓고 걸어댕겨. 저 집시계 신고. 이게 어디 가려면 보따리다가 집시계 달고 가. 쉬다가 떨어지면 그놈 신으려고. 할머니는 어디까지 가보셨어요? 서울 가보셨어요? 안 가봤어, 서울. 우리 오라바이가 계겠다고 있더란 게. 그래도 있는 사람이 가지 없는 사람 못 가. 하도 멀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. 시바가 서울이 뭐 유지비가 됐겠네. 고무신 사다 줄게. 어찌 좋디 꺼본 고무신. 그때는. 그때 꽃신 신으면 엄청 부자였던 거죠? 시집 온 게로 꽃신 사주대, 시집 올 때. 시집 올 때 꽃신 사주. 그렇게 한순간처럼 흘러가버린 100년의 시간. 그 눈부신 날들의 또 하루가 오늘도 바람처럼 지나고 있다. 밭에서 일하던 일순 씨, 닭 키우는 헛간으로 간다. 닭이라도 잡으시려나 싶은데. 2개밖에 안 남았네. 둥지에서 달걀 두 알을 꺼내신다. 2개밖에 안 남았어. 닭이 거기다 넣어놓는 거예요? 거기 가서 다 요리 올라가서. 이거 뭐 해주세요? 응? 뭐 해주세요? 아, 이런 거 먹지. 상추, 대추, 또 무심히 뜰면은 생채도 이먹고 무신어물도 이먹고 그런 게 반찬이야. 이따 따듬어야지. 고가서. 이런 게 맛있지. 어느덧 점심시간. 오늘 밥상엔 보드랍게 짜낸